1월 23일 10시 뉴스입니다. 최수식입니다. 이동읍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열렸지만 재상징식을 둘러싼 특정 업무 경비 사적 전용 의혹 등 주요 쟁점들이 제대로 해명되지 못한 채 난항을 거듭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은 특정 업무 경비가 입금된 비계좌의 돈이 단기성 금융투자 상품인 MMF 계좌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았느냐며 공금인 특정 업무 경비가 단기 금융투자 상품 운용에 활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이동욱 후보자는 비계좌에 있던 돈이 MMF로 갈 수도 있고 MMF로 갔다가 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해 의혹을 키웠습니다. 앞서 이 후보자는 매월 300에서 500만 원에 달하는 특정 업무 경비를 헌재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비계좌 보험료, 신용카드 비용 등 사적 용도로 지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이와 관련해 특정 업무 경비를 입금한 계좌에서 보험료, 카드 대금이 나간 것도 문제지만 또 다른 개인 계좌로 나간 것은 분명한 횡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 후보자는 MMF 통장이라는 것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이 후보자에게 특정 업무 경비 사용 내역 자료 제출을 요청하자 이 후보자는 제게 권한이 없다며 계속 책임을 회피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 유학 비용 해외 송금이 수천만 원대 거액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역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점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으나 이 후보자는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 후보자는 애초 주장과 달리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에게 정치 원금 10만 원을 기부한 사례가 추가로 확인돼 질타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택시법 거부권 행사로 정부와 정치권, 택시업계의 힘겨루기가 시작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오후 정부의 제의요구안 의결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제 규범에 맞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을 할수 없다며 다음 정부를 위해서라도 바른 길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은 원칙적으로는 택시법을 재의결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여야의 온도차는 존재합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며 재의결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여당은 일단 여론의 추이를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거부권 행사는 사회적 합의를 깨고 갈등을 촉발시킬 뿐이며 민주당은 반드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국회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으나 정부가 대체 입법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니 그 내용을 봐야 할 것이라고 한발 물러선 입장을 취했습니다. 향후 임시국회가 열릴 경우 택시법은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돼 무기명 투표에 붙여집니다. 한편 택시업계는 이명박 대통령이 제의요구안에 최종 서명한 직후 긴급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택시업계는 오는 30일부터 지역별로 한시적인 운행 중단을 실시하고 국회 재의결이 안될 경우 내달 20일부터 무기한 운행 중단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단신입니다. 2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진보당 이석기, 김재현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다시 주장하면서 그 의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진보당의 두 의원에게 의원이라는 존칭도 없이 이석기, 김재현 징계 약속을 사실은 19대 국회 개원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약속했다며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은 민주당의 정체성에 대한 의심을 해결하는 중요한 길이 될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주장의 근거였던 진보당 경선 부정 및 국고사기 혐의는 지난해 검찰 수사 과정에 사실상 무죄로 드러난 터라 이 같은 문제 제기에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는 해석입니다. 새누리당이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를 거듭 반대 입장을 밝히며 대선 기간의 약속을 파기하고 나섰습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 원내대책회의에서 쌍용차가 정상적으로 자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며
쌍용차 국정조사는 지금 시점에서 실시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시기 황우여 대표, 김무성, 박근혜 대선 캠프 총괄선대본부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성태 새누리당 간사 등 소속 의원들을 통해 수차례 국정조사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오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북 제재 결의 채택에 반발해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불가능할 것임을 선언하며 물리적 대응 조치를 언급했습니다. 북한은 외무성 성명에서 미국의 가중되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으로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은 사멸되고 조선반도 비핵화는 종말을 고했다며 앞으로 조선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는 있어도 조선반도 비핵화를 논의하는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전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현지 시각으로 22일 오후 3시 10분쯤 북한의 기관 6곳, 개인 4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북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1월 23일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정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